아베다의 제품을 처음 사용한 후에 느낀 첫인상이 있거든요. 자연 그대로의 영향이 제 머릿결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만족감. 아베다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브랜드잖아요.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도 않죠. 동물 실험도 하지 않는 친환경 대표 브랜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. 직업 특성상 잦은 펌과 염색 그리고 스타일링으로 머릿결 손상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모발에 영양을 넣어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. 보테니컬 리페어는 우리 모발의 3개 층에 모두 작용해서 손상을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해요. 저는 모발이 좀 얇은 편이라 샴푸 후에 보테니컬 리페어 라이트 마스크를 발라 5분 뒤에 헹구어줍니다. 즉각적으로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. 그리고 바쁜 아침에는 보테니컬 리페어 리빈 트리트먼트를 잊지 않고 발라줘요. 230도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고 끈적임이 없이 모발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항상 챙겨다니죠. 특히 요즘같이 관리를 자주 받으러 가기 어려운 시기에는 아베다 보테니컬 리페어 제품으로 홈케어 해보시면 어떨까요?